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몸 좋은 수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면을 보시면은 자 지금 흙이 한 점이 끊어져 있죠? 자, 백 모양에서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이거 모양은 패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모양이 패가 날것 같은 모양인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패가 나더라도 흙이 먼저 따는 패를 만드는 게 정답입니다. 자, 흙이 먼저 따는 패를 만들어라. 흙이 먼저 못 따면은 실패. 백이 먼저 따게 되면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흙이 먼저 딴다? 만만치 않은데? 흙이 먼저 따는 수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흙이 먼저 따는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누구나 다 여기는 뭐 첫수가 다 이거는 뭐 여기를 안 뽑고는 뭐 수를 낼 수가 없죠. 예, 수를 낼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자, 백도 볼 것도 없죠. 야, 첫째 수, 둘째 수는 이렇게 외길입니다. 이때 흙이 이렇게 뻗어서 야, 여기 패한다. 패하고 넘어가는 수법. 자, 이 패를 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죠.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점을. 자, 그래서 백은 할수 없이 끊어야 돼요. 그럼 백이, 흙이 자, 패를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누가 먼저 땁니까? 자, 패를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정답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흙이 먼저 따는 패를 만들어라. 그렇죠? 틀렸습니다. 오, 요거 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거 외길인데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아,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따야 되니까. 그럼 따고 단수 칠때 물론 백이 여기서 치면 아 먼저 따는 거 성공했죠. 하지만 백은 그냥 이어버리면은 이세 점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없죠? 야, 이것도 실패해요. 그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허, 수가 없는데. 자, 일단 넘어가 봅니다. 넘어갔을 때 백이 먹여쳐요. 먹여치면은 따면, 자, 이거 죽죠? 세 점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이거? 자, 이때 잘 보십시오. 자, 먹여치기 했습니다. 자, 이때 흙은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따거나 있거나 뭐 하지 말고, 먹여치기를 했단 말이지. 좋다. 나도 먹여치기. 자, 이 오해수법. 이 대먹여치기 수법을 아시면은 먼저 따는 패가 될 것입니다. 잘 보시죠? 자, 물론 뭐 여기서 이걸 따면 자 먼저 땄죠? 성공이잖아요. 여기서 백이 이거를 따게 되면 흑은 다시 두 점을 땁니다. 이때 다른 수가 없죠? 따야죠? 따면은 자 구로 이어서 흑이 먼저 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흙 5로 대먹여치는 수법을 아시면은 여기서 먼저 딸수 있는 수법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 5의 수법, 대먹여치는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